미니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인센스 과연 어떤 향을 내뿜어 주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. 자 일단 우리 기자님들이 너무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. 네네.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문빈입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? 네 안녕하세요. 네 막내 사나이입니다. 오늘 진짜 추우셨을 텐데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 아니 근데 정말 정말 춥다가 오늘 낮에 약간 따뜻한 거예요. 네. 그래요? 문빈 사나가 왔구나 네 싶었습니다. 예예 요건 제 느낌입니다만 네. 일단 앨범 발매가 정말 코앞이에요. 네네.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 기분이 어떠실지 한번 여쭙습니다. 네 10개월 만에 또 이렇게 앨범을 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만든 앨범인 만큼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또 대중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. 아니 또 이렇게 새해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우리 문빈 씨, 사나 씨 새 앨범이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네네네. 강한 의지를 또 담았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아니 보는 것만도 행복한데 뭘 더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벌써부터 예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많이 풍성해졌는데요. 자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많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토타임을 좀 진행해볼까 합니다. 네네. 우리 문빈 씨부터 네.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. 네, 사나 씨는 잠시 후 무대 위로 다시 모시겠습니다. 네, 자 순서는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. 네, 우리 문빈 씨는 팀 내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죠. 큰 키와 또 긴 팔다리를 이용한 이 시원시원한 춤선 우리 팬분들의 입덕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아우 오늘도 이 피지컬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의상과 오늘의 이 인센스와 걸맞는 컨셉들 아 찰떡입니다. 자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매드니스를 표현하는 포즈가 또 있을까요? 매드니스 포즈 예 역시 인센스 앨범명과 좀 걸맞는 예 그런 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자연스럽게 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좋습니다. 이번 앨범명이자 컨셉트인 향을 표현하는 포즈 네 하트 포즈도 이어가고요. 자 향을 표현하는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? 향을 네 이거 아니 문빈 냄새 이런 냄새구나. 좋네요 좋네요. 네 좋습니다. 예 이것이 바로 인센스다.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모두 담아내고 있네요. 마지막 소나트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문빈씨가 과연 인센스라는 앨범을 통해 어떤 매드니스의 타이틀곡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. 문빈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이제 사나씨의 포토타임 이어가겠습니다. 역시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. 네 왼쪽부터 이어가겠습니다. 왼쪽 잠깐 몸을 틀어 보여주시고 우리 사나씨는 그룹 아스트로의 막내이자 리드 보컬을 맡고 있죠. 네 역시 매드니스를 표현하는 포즈 혹시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매드니스 그쵸 우리 타이틀곡이니까 우리 문빈씨가 표현한 매드니스와는 또 살짝 다른 예 모먼트입니다 그쵸.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?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 오른쪽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자 사나씨 역시 뭐 데뷔 후 아주 폭풍 성장을 하면서 감탄을 부르는 피지컬의 소유자죠. 자연스러운 포즈와 함께 네 어머 세상에 손이 이렇게 크고 얼굴이 저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요? 우리 사나 정말 너무나 막내인데 귀엽습니다. 예 자 역시 뭐 향을 표현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인센스 네 우리 앨범명과 네 좋습니다. 우리 사나가 표현하는 인센스 또 타이틀곡 매드니스의 무대는 어떨지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네 몸을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소나트 한번 이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자유로운 포즈도 네 함께 곁들여 주시고요. 자 역시 정면 보시면서도 소나트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우리 깨물하트도 아주 귀여운 막내 사나씨가 또 하니까 사랑스럽네요. 감사합니다.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우리 문빈씨 무대 위로 다시 모셔봅니다. 두 분 함께 네 함께하는 촬영 또 이어가 봐야겠죠. 예 자
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함께. 자, 우리 문빈앤 사나는요, 현재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아스트로의 첫 번째 유닛입니다. 퍼포먼스면 퍼포먼스, 비주얼이면 비주얼, 정말 뭐 감탄을 자아내는 비현실적 유닛이죠. 사랑스러워요. 예, 소나트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문빈 씨와 사나 씨는 지난 2020년 첫 번째 미니 앨범이죠, 인아웃으로 우리 유닛 데뷔를 알렸었는데 그때도 정말 뭐 인상적이었습니다.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이후 지난 3월 발매한 두 번째 미니 앨범 레피즈로는 만인의 구원자로 또 자리매김을 했습니다. 네, 아우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워. 예. 오, 야, 인상적인 이번 인센스를 표현하는 포즈를 통해서 또 한번 포토타임을 화려하게 예 만들고 있는 우리 문빈의 사나입니다. 네, 다 됐나요? 예, 아직 할 말이 많은데 뭐 인센스를 표현할 예, 좋습니다. 아, 지금 막 즉흥으로 만들어요. 이제 세 번째 미니 앨범이거든요. 예, 두 분이서 함께 이번 앨범명이자 컨셉트인 향을 표현하는 포즈. 오, 이거죠. 예, 바로 이겁니다. 인센스니까요. 저 조금 약간 서로 창피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. 예, 이것이 뭐 세 번째 미니 앨범 또 아스트로스와 함께하는 예, 우리 두 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역시 뭐 두 분이 함께 하트를 한번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볼까요? 예, 또 호흡이 또 예, 이만저만 아니니까요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, 좋습니다. 어머머머, 하트 안에 하트가 들어있어요. 세상에,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문빈앤 사나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드리고요. 이번 앨범 인센스에 대한 이야기, 또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. 한번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